오픈소스 파이널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과 18학번 최준호이고, 제가 다룰 주제는 Node.js와 Express 제네레이터를 사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ode.js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Node.js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ode.js는 크롬 버전 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입니다.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일 뿐이고, 리액트나 뷰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 아파치 등의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웹 서버의 동작에 있어 더 많은 통제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ode.js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주소로 접속하게 되면 LTS 버전과 최신 버전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둘중 아무거나 다운받아도 무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node-v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신이 node-v를 잘 설치했는지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여드리면 node.js가 16.13.1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쉽게 말해서 Node.js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든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Node.js 코드의 가독성과 확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웹 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라이브러리와 미들웨어 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편하고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개발 규칙을 강제해서 코드 및 구조의 통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서버의 요청 응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를 직접 구현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의 요청을 응답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생성이나 저장 등 사용자가 조회를 위해서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그 결과를 받은 후에 데이터를 받은 후에 처리하는 듯 그런 결과를 응답하게 되는데요. 모든 요청이나 응답은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없이 Node.js에 내장된 HTTP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TTP를 모듈을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이 HTTP 서버 인스턴스 생성은 HTTP 모듈의 create 서버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서버를 실행하였을 때 화면에 보여질 결과를 출력을 해줄 건데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인스턴스 리스 함수는 HTTP를 서버를 시작하면서 사용자 요청을 받도록 대기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포트 번호는 3000번이고요. 이 부분이 잘 서버가 요청이 된다면 컨트롤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버가 실행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 로컬호스트 3000에 접속하게 보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작성이 된 Without Express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Express를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모드를 불러가야 되고요. 익스프레스를 로드하고 익스프레스 함수가 어플리케이션 함수를 로드하게 되는데 이거를 앱이라는 변수에 선언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포트폴은 똑같이 3000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라는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이 루트 경로에 get 요청을 보내면 응답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using express를 응답해서 화면을 툴럭툴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listen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포트 3000번에 접속을 성공하면 마찬가지로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콘솔 로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스 없이 처리한 함수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네, 다음과 같이 잘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버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네, using 익스프레스가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는 익스프레스 전에 이제 익스프레스가 노드.js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는 익스프레스 외에도 많은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입문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패키지가 무엇인지 찾아서 일일이 설치하기 어렵고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패키지점 JSON을 만들어주고 기본 폴더 구조까지 잡아준 패키지가 바로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면 템플릿을 설정해줄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를 전역번지로 이제 설치해주는 거고요. 익스프레스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템플릿 설정을 통해서 익스프레스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 EJS와 PUG 등 다양한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두 번째 코드 같이 따로 이렇게 템플릿 설정자를 설치해 주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JAD라는 JAD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JAD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템플릿 명 전에 템플릿 확장자 즉 이제 PUG 같은 경우가 JD에서 새롭게 개명한 템플릿 확장자인데 기본적으로 JD, PUG, 그 다음에 EJS로 라인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JS와 PUG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PUG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HTML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EJS는 태그를 통해서 HTML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PUG를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저녁에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를 설치해 주고요. 코드명은 포스파이널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심플 레슨 PUG로 설정해 주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폴더를 이동했으면 다시 이 폴더 안에 노드 JS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명령어가 npm install인데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폴트가 3000번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3000번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종료를 시켜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폴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n이라는 폴더에 www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HTTP 모듈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연결하면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정적 파일들을 모아놓는 공간인데 각종 리소스들을 모아놓은 폴더로 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 즉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파일들을 모아둔 파일입니다. 폴더입니다.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 등의 파일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CSS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CSS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터 폴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우터 폴더는 라우터들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서버의 로직은 모두 라우트 폴더 안에 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index.js를 기반으로 라우팅을 관리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확인하시다시피 지금 index.js가 있고 user.js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index.js를 통해서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express, welcome to express는 이 express가 렌더링 돼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port 넘버에서 유저스로 접속하시게 되면은 서버를 껐기 때문에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유저.js에서 렌더링하는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뷰 폴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폴더는 뷰 파일들,
보여지는 파일들을 관리하면서 웹서버로 사용 시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해서 렌더링 시키시면 됩니다. 다음에 서버의 역할은 앱.j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앱.js는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미들웨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라우트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와서 익스프레스를 호출한 뒤에 앱 변수의 유저를 통해서 담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익스프레스의 미들웨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퍼블릭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정적인 파일들, 정적인 페이지를 이렇게 유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일단 패키지.json 파일은 프로젝트의 이름, 버전, 의존, 패키지 리스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네레이터로 생성한 프로젝트는 두 개의 get API를 제공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index.js, user.js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제네레이터로 생성한 프로젝트는 두 개의 get API를 제공받고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서 두 도메인의 응답, 리스폰스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근했을 때 index.js 리스폰스, 그리고 유저스로 접속했을 때 users.js 이 부분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